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6월 30일 일요 경마 조철의 증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 토요 경마가 끝났고요. 일요 경마입니다. 오늘 토요 경마가 상당히 힘들게 흘러갔습니다. 제주 3경주에 메인 한 방 완장으로 때려 먹긴 했는데 나머지 뭐 한 두 개 널널이 받치기 배당으로 왔고요. 야, 오늘 과천 6경주 메인에 대가리 놓고 때린 놈이 또 발주 고착돼서 나오질 않습니다. 거기 8경주도 아나짜리 9번 자이언트 햄을 놓고 때렸는데 이상한 놈하고 또 대가리가 붙어옵니다. 자, 아무튼 오늘 토요 경마 고생들 하셨고요. 자, 오늘 일요 경마 초반부터 한번 신나게 달려보겠습니다. 과천이 8개, 부산이 9개 경주입니다. 뭐가 뒤집혔어요, 지금. 부산이 더 많아졌습니다. 자, 과천이 3, 6, 8, 부산은 2, 3, 7, 9.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이 6경주, 8경주, 부산은 7경주와 9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조철의 문자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분들께 부탁 말씀입니다. 가능하면 이 방송 끝나고 밤 늦게도 괜찮으니까요. 하루 전에 입금하시고요. 경주 당일날 하시는 분들은 9시 전에 좀 입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영진이 좀 일하기가 조금이라도 좀 수월하다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장 좋은 거는 하루 전에, 뭐 밤늦게 새벽이라도 되니까요. 밤늦게라도 하루 전에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부산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자, 5군 1300 핸디캡이고요. 자, 입상 가능성이 있는 마필들이 꽤 됩니다. 그 중에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먹기 경주로 첫 번째 승부를 들어갑니다. 직전 경주 우리가 노렸던 인기 2위 팔렸죠. 인기 2위 팔렸는데 공백 이후에 나와서 그런지 생각보다 덜 뛰었습니다. 바로 7번마 카론 투데이죠. 김영관 마방에서 이성재를 다시 한번 태워줬습니다. 해결하라는 얘기죠. 직전 경주는 골연골증, 그 공백 때문에, 병력 때문에 뭐 물리치료도 받고 쇼크웨이브 치료도 받고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기본 능력으로 저는 될 줄 알았는데 루비스톤도 부러졌고요. 자, 카론 투데이. 자, 이번 경주는 선행이다. 이번 경주는 얘가 선행이다. 뭐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선행도 되고 선입도 되고, 자, 인정할 거는 또 인정을 하자. 7번 카론 투데이를 쌍복 대가리로 놓고 자 후착 찍어먹기로 들어가는데요. 한 5마리 6마리가 좀 팔립니다. 5마리 6마리가 팔리는데 오늘도 보니까 금요일도 그랬죠. 앞선에 가는 마필들이 상당히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앞에 가는 마필들이. 자, 7번 카론 투데이도 앞에 간다 그랬죠. 자, 이번 경주는 따당으로 끝날 가망성이 많다. 요 놈이 배당이 좀 짭짤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추입으로 올라오는 놈보다는 따당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이기 때문에 첫 번째 승부처 가볍게 예측권 10장 짭짤하게 한방
찍어 먹고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승부처 이경주였고요. 자, 다음은 바로 연타로 삼경주가 들어갑니다. 국산 5군 1300 핸디캡 레이팅 35점. 일요일 부산 삼경주입니다. 달러 박스를 노리는 경주인데요. 마방을 이적한 다음에 직전 경주 변화가 왔어요. 자, 바로 1번마 희망가람을 달러 박스 대가리로 갑니다. 자, 삼경주 오늘 첫 번째 달러 박스 승부인데요. 달러 박스 승부인데 직전 경주에 드디어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한 자, 이 1번 희망가람이라는 마필이 때마침 1번 게이트를 또 받아들었습니다. 조교시 모습도 상당히 좋았고요, 이번에. 무엇보다 인코스 이점이 마음에 듭니다. 요게 밀고 나가서 선행 가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요번 조철의 달러 박스 대가리는 자, 1번 희망가람을 놓고 조진다. 달러 박스를 여러분들께 오픈해 드리면서 자, 쌍복 대가리로 1번 희망가람을 놓고요. 아, 뭐 여러 두가 팔립니다. 7번 곤조아리, 8번 판타스틱, 11번 컬럼비아, 5번 드래곤, 2번 태풍의 축제. 한 5마리 정도 압축이 되는데요. 자, 요 중에 거꾸로 꺾고 한 방짜리 또 노릴 만한 마필이 있습니다. 자, 달러 박스 공개를 해드리면서 1번 희망가람에 붙여서 짭짤한 배당으로 원틀 막권으로 예측권 10장 시원하게 한방 때릴 테니까요.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 부산 삼경주였습니다. 아마 짭짤한 중배당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메인 승부 두개 남았습니다. 자, 부산 7경주하고 9경주예요. 7경주하고 9경주. 자, 국산 3군 1800 핸디캡 레이팅 65점이고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가 과천 7경주입니다. 요거 배당을 한번 좀 노려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요 위에 두번 실망을 줬던 2번 금화 디스팅션입니다. 두번 모두 조철이 대가리를 놓고 때렸습니다. 마필의 기본 능력이 센 놈이다. 야, 이게 두 번을 모두 실망을 줘요. 자, 2번 경주도 아마 얘가 현장 가면 인기 1위가 또 팔릴 겁니다. 얘가 또 인기 1위 팔릴 거예요. 자, 서승훈이 탔죠. 19조 거죠. 조교도 잘 시켜놨습니다. 근데 아직도 예전 컨디션에는 못 미치는 것 같다. 지금 두번 속았어요, 두 번.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았던 마필입니다. 근데 두 번을 실망을 주더라고요. 이성재 기수가 말 못해서 진거 하나도 없습니다. 말이 안 됐어요. 자, 요번 경주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요거 마음 약해서 또 2번 놓고 때리는 분들이 아마 현장에서 상당히 많을 겁니다. 자, 두번 속았으면 됐다. 자, 와봐야 후착이다. 자, 이번 경주 2번 금화 디스팅션에 전혀 밀리지 않는 이 마필이 기승 기수와 마방에
지명도로 2번 금화 디스팅션이 더 팔린다. 자, 이번 경주 역상복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 달러 박스. 자, 여기에 붙여서 중배당으로 완짱. 2번 금화 디스팅션은 뒤로 돌리든지 현장에서 아예 빼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2번 금화 디스팅션은 이번 경주 약하게 본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예측권 20장.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는 후반부에 7경주에 느긋하게 들어갈 테니까요. 자, 메모지에 잘 그려 놓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메인 승부처가 7경주였고요. 자, 이제 마지막 메인 승부는 부산 마지막 경주, 9경주입니다. 부산 9경주. 부산 9경주. 자, 국산 3군 1800. 레이팅 65점까지고요.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부산 9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6번 퍼펙트 액션이죠. 계속 대상 경주를 나갔던 그런 마필입니다. 6번 퍼펙트 액션. 직전 경주는 오크스베 대상 경주에 나갔었고요. 그전 경주는 루나 스테이크스 나갔습니다. 이제 일반 경주로 돌아왔다. 부담도 내려갔다. 여기서는 대가리 아니겠느냐? 그냥 자동빵입니다. 자동빵. 이게 함정이 좀 숨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됐습니다. 6번마 퍼펙트 액션이 뭐 사정없이 대가리가 팔립니다. 너는 딱 걸렸다. 그래서,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두 번째 메인 승부. 부산 구경주. 자, 퍼펙트 액션이 강편성에서 싸운 거는 맞습니다만은, 마필이란 게요, 한번 사가리가 타면, 기세가 꺾이면, 제가 볼 때는 이거 6번마 퍼펙트 액션이 아직까지 대상 경주까지 나갈 그럴 사이즈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 강은석 마방에서 강은석 쪽에서 하고 마주가 아마 원했던 것 같아요. 그 대상 경주 두번 내보내 갖고 잘 나가던 말을 사가리 타게 만들었어요. 승군전 3군에서 한번더 뛰고 걸음 좀 늘리고 갔으면 좋은데, 너무 센 놈들만 만나다 보니까 얘가 풀이 딱 죽었어요. 이거 저는 의심합니다. 6번마 퍼펙트 액션. 한창 전성기로 올라올 때, 물이 올라왔을 때 퍼펙트 액션 같으면 대가리로 읽어주겠는데, 자, 이번 경주는 뒤로 좀 돌아가야 되겠다. 자, 그래서 퍼펙트 액션 같은 말이 인기 대가리로 팔리기 때문에 얘도 밀릴 일이 없다. 능력상 여기서 대가리까지 올수 있다. 기습 때리는 작전으로 얘가 기습으로 앞방 때리고 나갈 수도 있고요. 얘는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충분히 배당까지 머물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9경주도 7경주와 마찬가지로 아나짜리 배당을 노리는 경주입니다. 자, 6번마 퍼펙트 액션은 방어마권으로 돌려놓고 달러 박스에 완짱. 중배당 한 방입니다, 이것도. 7경주와 마찬가지로 9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달러 박스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요거 상한가 두개 한번 후반부에 때릴 테니까 자금 관리 잘 하시면서 부산 구경주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부산 경마가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과천 경마는 368입니다. 368. 그중에 메인 승부가 6경주하고 8경주죠. 메인 승부도 체크 잘 해주시고요. 자,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요. 하루 전에 입금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경주 당일날 내일 신청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9시 전에 좀 입금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입금 후에는 꼭 입금자 성함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그래야 조철의 소식이 올라갑니다. 영상을 올리든 예상을 올리든 구독 버튼 꼭 올려주시고 눌러주시고 좋아요 영상 하단에 항상 엄지척 좋아요도 하나씩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과천 첫 번째 승부처 3경주입니다. 자, 5군 1400 핸디캡 레이팅 35점. 오늘 과천 경마는요, 문세영이하고 싸움입니다. 문세영이하고. 문세영이가, 지금 대상 경주에 내려가질 않아가지고, 문세영이만 탔다 하면 인기 1위에요. 오늘 토요 경마도 뭐 역시나 문세영이구나 했던 경주도 있지만 야 문세영이가 이걸 타고 풀어줘. 특히 뭐 마지막 경주가 늘가을인가요? 야 이걸 드래곤스타의 단통으로 2번 4번 때려놨더니 빨갱이들 싹 꽂고 제가 단통으로 때렸잖아요. 2번 4번 그 4번이 와주면 천대가리 팔린 2번 문세영이는 와줘야 될거 아니야. 야, 그게 부러져요. 특히나 늘가을 같은 거는 부러질 일이 없는 진짜 강대가리였어요. 그래도 부러지는 게 경마예요. 오늘도 얼핏 딱 보면 문세영이 같으면 앵간하면 꼬랑지 내리고 대가리로다 오두막은 잡아요. 그래서 배당판에 대길이로 형성이 됩니다. 인기 1위로 형성이 돼요. 잘 노려야 되겠습니다. 3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인데요. 자, 2번 마, 오스틴 리더. 제가 3경주가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다. 예측권 10장 때리는 경주입니다. 자, 이 2번마 오스틴 리더인데요. 제가 레이스 포인트에다 써놨죠. 계속 최선을 다했던 마필이다. 오스틴 리더. 직전 경주에 우리가 한번 노려봤습니다. 이동학 이수가 타고 인기 대가리가 팔렸어요. 대야시로 밀고 나가서 앞선에 딱 붙이길래 앵간하면 들어왔다 싶었는데 인기마로 팔려놓고는 허무하게 무너졌어요. 인기 대가리 팔렸죠. 자, 이번에 문세영이가 탔는데 문세영이가 전전 경기 한번 타봤죠. 조금 나을 수는 있어도 이동화가 뭐 문세영이보다 못한 게 그렇게 많아요. 별로 없어요. 동화도 열심히 잘 탔습니다. 말이 안된 겁니다. 그게 문세영이가 탔다고 또 인기 대가리야. 선행도 못 갑니다. 1번 아치로너 있고 뭐 5번 스트렝스 있고 6번 스톰가 있고 따라가는 전개인데 물론 상대가 약해서 꺾고 갈 수는 없지만 대가리급은 아닌 것 같다. 근데
그냥 문세위가 타니까 대가리로 팔리는 겁니다. 우리는 용서 못하죠. 맞을 때 맞더라도. 이번 오스틴 리더는 잘해야 바치기입니다. 현장에서. 바치거나 빼거나 잘해야 바치기고, 여기에 붙여서 때리는 아나짜리. 야, 요거, 훈련시 모습 아주 펄펄 날아다니는 놈 하나 있었어요. 배당도 짭짤하고요. 자, 달러 박스 기본 사이즈에다가 딱 걸린 조판에 아나짜리 한 놈. 중배당. 제가 볼 때는 한 20배. 20배 전후로 나올 것 같습니다. 좀 많이 나오면 30배까지도 한번 볼 수가 있겠어요. 20배에서 30배. 조철이 가장 좋아하는 한 방짜리 배당이죠. 자, 첫 번째 달러박 승부, 삼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메인 승부 6경주하고 8경주인데요. 첫 번째 메인 6경주로 갑니다. 자, 혼합 3군이고요. 1600 핸디캡 레이팅 65점. 자, 요것도 또 문세영입니다. 9번마 걸작 최강이에요. 9번 걸작 최강이 세영이가 또 인기 1이다. 또 인기 1이다. 자, 육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육경주는 첫 번째 메인. 왜 메인이냐? 요것도 문세영이 때문에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바로 9번마 걸작 최강인데요. 그렇게 큰 능력에 있는 마필이 아닌데, 최근 상대도 약하게 잘 만나왔고요. 요번 경주는 최근 뛰었던 상대보다는 센 놈들이 몇 두가 좀 들어가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그래봐야 금화 파이어리 같은 거 이기고 올라왔는데요. 파워 빅토리 이런 마필들 이기고 왔는데, 자, 9번마 걸작 최강 직전 대비 부담 중량도 3.5가 늘었어요. 많이 늘은 거죠, 이 정도면. 승군전, 혼합 4군까지는 괜찮았는데, 3군에 올라와서 이제 제대로 된 애들을 좀몇 명, 몇 명이란다. 몇두 만났습니다. 9번마 걸작 최강, 뭐 편성상 안고는 가겠지만, 이놈을 대가리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은 별로 없다. 자,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메인 승부로 과감하게 때리고 또 들어갑니다. 요놈 이길 놈, 딱 한눈에 보입니다. 요거는 제가 출마표 뜨자마자, 요거는 딱 걸렸다. 메인이다. 9번마 걸작 최강은 뒤로 돌립니다. 역시나, 조철의 달라박스 대가리 한 놈. 거기에 아나짜리 한 놈. 큰 배당 아니지만 요것도 한 20배 정도 전후로 봅니다. 인기 대가리 빠지고 인기 2위 빠지고 뭐이 정도 되면 한 20, 30배 나오는 거죠. 그죠?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많은 경주가 바로 과천 6경주다. 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과천 6경주. 현장 예상 꼭 함께 하십시오. 상한가 한방또 때리겠습니다. 6경주였고요. 자, 마지막으로 과천 두 번째 메인 8경주입니다. 제일 마지막 경주죠. 자, 1등급의 1200 단거리 아주 박진감 있는 스릴 있는 그런 경주가 될것 같은데요.
자, 이번 경주도 또 문세영입니다. 자, 10번 마 리월마. 리월마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얘는 나올 때마다 제가 놓고 때렸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요 전전 경주에 벌써 아, 얘가 한계를 좀 보이는구나. 여기서 무조건 볼트맨을 이겼어야 되는데 잡히더라고. 그 직전 경주에 선행을 못 가니까 나중에 잡혀요. 이번 경주 부담 중량이 58까지 올라갔어요, 이제. 야, 이거 참 지금까지 잘 뛰어줬다, 일단은. 자, 1군 하위군, 1군 중에서는 이제 하위군 편성이죠. 1군 중하위권. 자, 10번 마 리월마. 뭐, 문세영이기 때문에 또 열심히 타고 쥐어짜고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불안하다. 외곽 게이트에 인기 대가리 팔려. 선행 가는 놈들 바로 옆에 11번 라온 자이언트도 총알이죠. 거기에 안쪽에 1번 마 세네킨이 총알입니다. 얘가 어떻게 선행 가요? 선행 못 갑니다, 얘. 1번, 자, 10번. 거기에 11번인데, 얘네 둘이 총알이에요. 1번, 11번이. 10번은 따라가야 되는데, 어차피. 자, 외곽에서 일단 자리 잡으러 들어가야 되고. 머리가 아파요. 전개가 조금 불안하다. 거기에 부담 중량도 이제 58까지 올라갔다. 이거 믿고 못 때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8경주가 마지막 메인, 두 번째 메인. 자, 상한간방 때리러 또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자, 과천 8경주 리월마를 정계상 뒤로 돌리고 가는, 꺾고 가지는 뭐, 꺾고 갈 필요는 없죠, 조철에. 달러 박스를 놓고 가는 경주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 10번을 때리든, 아니면 10번이 부러지면 나오는 배당, 짭짤한 중배당으로 받쳐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경주도 역시,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상당히 느낌이 좋은 경주로 마무리를 합니다. 과천 8경주였고요. 오늘 토요 경마가 조진호 감방 마음에 안 들었어요. 여러분들께 상당히 제가 죄스럽고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오늘 1호 경마에서 마사회장 대가리 끌고 잡아서라도 조철이 오늘 1호 경마는 자, 무조건 이기고 6월달 경마를 마무리하겠다. 약속을 드리면서, 자, 내일 1호 경마 현장에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조철도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